매일의 묵상. 안녕하십니까, 정기환입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.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,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. 무익한 종. 힘들게 일합니다.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쉴 수가 없습니다. 또 주인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밥 먹는 동안 곁에서 수종 들어야 합니다.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일했지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종이니까요. 누가 저를 그렇게 대우하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종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. 내가 힘써서 일하고 얻을 대가를 받지 못해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,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겠기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의 종, 예수님의 제자, 사도로서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면 종이면 어떻고 또 무익한 종 이라는 소리를 들은들 어떻습니까?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, 대가 없이 노동해도 억울하지 않고 종이라도 좋습니다. 평생 종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귀를 뚫은 구약의 종처럼 말이죠. 제 지인의 아이디가 무익한 종입니다. 그분이 빨랐습니다. 나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싶습니다. 매일의 묵상.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.